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외래 진료 때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고혈압 있으시냐? 고혈압 있으시면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또뭐 뇌혈관 질환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혈압이 성인병 그리고 만성질환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주범의 하나로 이렇게 다들 잘 알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도 제법 있었어요. 오늘 이런 뇌혈관 질환과 고혈압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뇌혈관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님을 같이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의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고요. 뇌졸중 환자들의 한80% 정도가 고혈압을 앓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이 고혈압이라는 게 정말 흔한 질환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흔한가요? 실제로 국내 고혈압 유병률을 보게 되면 30세 이상의 국민의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도 더 없어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60세 이상에서는 거의 반 정도의 환자들, 반 이상의 환자들이 고혈압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성인병이랑 조금 다른 거는요, 당뇨나 고지혈증은 저희가 꼭 피검사를 해봐야 되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혈압은 간단하게 뭐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혈압을 조금 재보시면 금방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또알수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을 요구하는 게 우리 혈압이군요. 네. 근데 특히 저희들이 봐드리고 있는 뇌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 혈압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뇌혈관이 고혈압에 높아진 혈압 때문에 어떻게 손상을 받는지 이런 걸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혈관 안에 특히 동맥 안에 혈압이 높아지면 이 높아진 혈압 자체 때문에 혈관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또 이제 높은 혈압에 노출이 되게 되면 또 동맥 자체의 탄성 그런 게잘안 되고 딱딱해지는 거죠, 혈관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게 있거든요. 혈관 내피세포. 동맥 그 안쪽에 있는 가장 안쪽에 피하고 접해 있는 하나의 막이죠. 아주 얇은. 저는 랩 같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게 높아지면 혈압에 의해서 전단력이 증가하면서 손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혈관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봐드리고 있는 비파열 뇌동맥류라 하더라도 혈압이 높은 것 자체 때문에 혈관이, 뇌혈관에 이렇게 분지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분지 부위가 보면 항상 조금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혈압이 거기에 가해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조그만한 동맥류가 생기고 그게 계속 혈압이 높고 또 이제 다른 위험 인자들이 가미되면서 조금씩 커지다가 정말 운이 없으면 이제 파열도 될수 있는 게 비파열 뇌동맥류고 뇌동맥류거든요. 고혈압 진짜 중요합니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도 고혈압 환자분들 특히 그 이제 허혈성 뇌경색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예, 실제로 말씀하셨던 그 내피세포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계속 높아서 그 내피세포가 망가지면 그 안쪽으로 콜레스테롤이 더잘 들어가서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혈관이 잘 좁아지거든요. 또 하나는 머리에는 보면은 이렇게 큰 혈관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뻗어나오는 우리가 관통동맥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큰 혈관에서 갑자기 작아진 혈관이 나오다 보니까 그 혈관들은 혈압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혈관이 이제 만약에 혈압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그 혈관도 자꾸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높은 혈압에 자꾸 노출이 되게 되면 혈관이 점점 점점 그 안에서 자꾸 두꺼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글로 피가 잘 안 가게 되면 또 조그마한 우리가 과거에 열공성 뇌경색, 뭐 작은 혈관, 소혈관 질환이다 부르는 그런 종류의 뇌경색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응급실에 중풍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뇌출혈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고혈압 관리 잘 안 되신 분들이 네. 이제 건강 상태 안 좋으시고 이러면서 약하고 이러면서 네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네,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정말로 반반 뇌졸중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게 반, 터져서 생기는 게 반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데이터는 터져서 생기는 환자들이 10% 미만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 조절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그 혈압에 의해서 생기는 뇌출혈이 많이 줄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셨잖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뇌졸중은 증가하는데 출혈성은 줄고 허혈성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지금 네. 그런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은 뇌졸중의 이제 중요한 원인인데요. 나이를 놓고 봐도 남자, 여자, 공이 다 모든 나이에서 혈압이 제일 중요한 이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뇌졸중의 한 60% 정도를 이 고혈압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두 군이 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그쪽에 다 피크가 있네요. 고혈압.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거는 인구 기여도를 따져서 위험도를 따진 건데 네. 당뇨나 다른 고지혈증보다 고혈압의 유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체 환자들에게 있어서 혈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요. 또 같은 혈관 질환인 심장혈관이랑 조금 다릅니다. 심장혈관은 콜레스테롤이 가장 큰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예. 그거에 비해서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월등히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관상동맥협착증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수가 고지혈증이 네. 문제가 되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더 문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빨간 라인이 하나 저기 흡연이죠, 저거. 네. 예, 이제 흡연과 고혈압 두 개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걸 볼 수가 있군요. 그 혈압을 정상 혈압, 고혈압, 뭐 저혈압,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떨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나요? 말 그대로 고혈압이란 거는 혈압이 높은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수축기가 120 아래인 경우, 그리고 이제 이완기 혈압이 80 아래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가 이제 가장 심뇌혈관 질환이 가장 적은 상태라고 잘 알려져 있죠. 반면에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어가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어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증도를 나타내기도 해서 만약에 혈압이 140 또는 이완기에 90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거를 1기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혈압이 160, 수축기가 160 또는 이완기가 100 이상 올라가면 그 경우는 2기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이 혈압에 따라서 증가한다. 네, 증가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건강 진단 같은 거 하면 아, 지금 이번 결과가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뭐 이런 제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뭐죠? 이건 이제 혈압이 정상 혈압보다는 높고 아직까지 고혈압이 아닌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인 경우,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인 경우를 주의혈압 또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는데 그 고혈압 전 단계인 환자들의 경우에도 뇌혈관에 대한 위험이 조금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거나 말 거냐라는 거는 고혈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140을 넘어가면 이제 의사랑 상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뇌혈관 검사까지 이제 하셔가지고 동맥류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네. 또 거기다가 소견이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도. 그럼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식습관 개선이라든지 운동 이런 걸 이제 하시는 거는 당연한데 가능하면 조금 일찍
좀 약을 드시는 걸 고려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뇌동맥경화와 고혈압과의 관계를.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여기 넘어가면 고혈압이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낮으니까 아직 전 단계니까 괜찮고 이런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환자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혈압을 이제 재보면 평소에 혈압 없던 분들이 뭐 굉장히 높은 혈압 이렇게 놀라세요. 오늘 혈압이 너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죠? 네, 드물지 않게 보고 그런 환자들은 조금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긴장을 많이 하신 분들이 특히 있고요. 이제 집에서는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면은 괜찮은데 병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시끄럽고 또 의사를 만나야 되면 긴장이 되고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혈압이 쟀을 때 140에 90 이상으로 높은 사람들, 집에서는 괜찮은데 그런 분들 이제 100의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 앞에만 가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도 뇌경색이나 또는 뇌출혈의 위험이 조금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환자들도 이제 적절히 혈압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을 기준으로 조절을 해놓으면 집에서 또 너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재시는 혈압과 병원에서 재시는 혈압을 같이 보면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예민하고 좀 교감신경의 그런 어떤 톤이 평소에 조금 높으신 분들일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요. 하루 중에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는 시간대에 언제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변동성은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고 또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주무시는 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나 맥박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죠. 깰 때쯤 되면은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몸도 이제 깨어날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가장 혈압이 높아졌다가 또 이제 또 조금 줄어들었다가 밤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중 변동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위에 게 지금 수축기 혈압이고 아래 게 이완기 혈압인데 평소에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의 지금 혈압이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주무실 때는 거의 정상 혈압까지 내려왔다가,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 이후에 쫙 올라갔다가 하루 중에 이제 변동이 있는데 이제 약을 드신 분들은 저렇게 조금 내려간다. 이제 그런 걸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혈압을 저 아침에 기상했을 때 그때 조금 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밤에 혈압도 조금 중요합니다. 실제로 밤, 이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낮 동안에 힘들었던 몸을 이제 조금 누이고 자는 그런 시점인데, 그게 충분히 이완이 안 되는 분들, 특히 이제 혈압이 보통은 기저혈압에서 20 정도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그게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낮 동안에 정상이더라도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혈압의 일중 변동도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보다는 겨울에 재는 혈압이 수축기 기준으로 한10 정도 높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계절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감안을 겁니다. 해서. 근데 이게 혈압을 집에서 이제 잴때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재야지 정확하게 잴수 있나요? 호화형 혈압계는 커프라고 하는데 그게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적절하게 잘 재는 게 중요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용 커프를 이용해서 재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혈압을 잴때 심장이랑 비슷한 위치에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혈압, 이렇게 팔을 넣어서 또는 여기를 감은 다음에 재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팔을 너무 내린다거나 또는 올린 상태에서 재게 되면 혈압이 너무 높게 또는 낮게 나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도 중요합니다. 재는 시간도 고혈압 학회에서는 조금 권유를 하고 있는 게 아침에 기상하고 나서 그 1시간째가 가장 높아서 그 시간에 재면 좋고요. 다만 이제 소변이 마렵거나 또는 대변이 마려운 상태에서 재게 되면 혈압이 필요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신 다음에 재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적어도 한 1, 2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혈압을 재는 것이 그 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혈압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혈압을 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약을 먹고 나면 앞에서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듯이 가능하면은 그 아침에 혈압약을 먹기 전에 혈압을 재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한 거죠. 네.
뇌혈관 질환이 어떤 형태의 질환이든 있으면 철저하게 자기의 혈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집에 당연히 혈압계 있으셔야 되고,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법도 아셔야 되고, 그죠? 아니면 이제 직접 하실 수 없으면 다른 옆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상식은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혈압을 잘 관리하는지, 그래서 유산소 운동 중요하다 이런 거 아시고, 본인이 좀 알아서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저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1차 진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때요?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수님이나 제가 보고 있는 뇌혈관 질환 환자들은 한번 뭔가 혈관이 터지거나 또는 네. 혈관이 막혀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의료의 지식이 있는 의사들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같이 관리를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약이 그렇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부작용이 있다 해서 약을 그냥 단순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없거나 본인한테 맞는 약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는 게더 중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조금 일찍 약을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아산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보다는 고혈압과 같은 이런 질환,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보시고 약 처방 받으시기를 권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죠? 각 병원마다 조금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른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빨리 급한 뇌경색 환자들을 받아서 그 환자들이 나빠지지 않도록 뭐 시술이나 또는 약물 치료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을 거는 아무래도 자주 의사한테 가서 이 약물 먹고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혈압이 요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조금 물어보고 자주 같이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동네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을 네.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내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신경과가 굉장히 좋겠죠.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건강보험 그 처방된 약의 자기 부담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산병원 같이 3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약 처방 받으시면 약값의 거의 50%를 내셔야 되고, 1, 2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비율로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으로 간다고 봤을 때그 차이가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관리하는 뭐 뇌경색이나 출혈이 생기 전에 관리하는 거는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면은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적을 겁니다. 다만 이제 뇌경색이 생겨서 다른 약들을 같이 처방받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차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의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조금 안정되고 나면 잘 찾아갈 수 있는 의사랑 함께 잘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혈압약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럼 혈압약을 먹을 때 목표 혈압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치료 목표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떠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느냐, 뇌혈관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혈압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140에 90 아래로 조절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로 오시면 아저140뭐 1인데요 또는 135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140이라는 숫자를 딱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외래에서는 수축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0에서 140, 20 정도의 차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이나 또는 그 생긴 메커니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큰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혈압을 너무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쪽으로 피가 안갈 수가 있겠죠. 시술이나 무슨 수술을 할 단계까지는 아니신데 조금 좁아져 있는 경우에 과도하게 혈압이 떨어지면 혈류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혈압을 너무 낮추는 게 좋지는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연구들에서 한 120에서 140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환자분이 만약 그 정도의 혈압에서도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혈압에 대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 치료 목표 혈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140, 90 이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제가 봐드리고 있는 그 뇌동맥류, 비판류 뇌동맥류 있으신 분들 중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네. 혈압 관리를 좀 요청을 드린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또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이제 뭐 거의 상식이다시피 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강조를 해주시죠. 그 생활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제로 생활 습관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듯이 생활에서도 조금 고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이죠.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는 몸 안에 소금이 들어가면 물도 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금을 제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보통 저희가 하루에 6g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티스푼 하나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금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술을 드시는 경우에도 술을 처음 먹게 되면은 혈압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혈압에 대한 변동폭을 높일 수가 있어서 가능하시면 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저희가 뭘 먹으면 제일 좋을지 항상 많이 묻는데 채소라든지 또는 과일 또는 지방이 좀 적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이 혈관의 탄성을 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높아진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권장을 하고요. 실제로 살 빼고 나서 혈압 떨어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맞죠. 만납니다. 그래서 체중을 적절하게 감량하는 것도 혈압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해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조금 규칙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뇌경색이 줄어든다는 그런 근거들도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혈관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제가 비파일 뇌동맥류 있으신 분들,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는 그 리스트하고 똑같아요. 같은 혈관이라서 예, 특히 그 금연이 혈압을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담배 자체가 가진 혈관 독성을 차단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한 혈압 저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고혈압 약제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네, 물론 생활 습관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여지가 없는데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혈압을 떨어뜨리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일 강조했던 소금 섭취를 제한하더라도 수축기 혈압 기준은 한5 정도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혈압이 150, 160이 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금 섭취 제한만으로 그렇게 떨어뜨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금 섭취 제한이나 체중 감량, 절주, 금연, 식사 조절 다 병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혈압이 조절 안 된다 그러면은 약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을 원하는 타겟, 원하는 범위 안에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고혈압 약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지금 그런 편견들이 좀 있으시지 않은가 싶은데요. 최근에 혈압 약들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는 않죠. 네,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혈압 약들 중에는 짧게 작용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 어지러웠다가 또 올라가면은 혈압 조절이 안 됐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약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소금 안 먹기 이거 있잖아요. 줄이기. 안 먹을 수는 없죠. 소금 없는 음식 얼마나 싱거워요. 좀 우리가 이걸 현명하게 식사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금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음식들이 과다하게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조사 좀 하신 거 있죠?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외우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국물만 줄여도 많은 걸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환자 중에 이제 자기는 본인은 이제 소금을 거의 안 먹는다, 섭취를 안 한다고 그러시면서 고기를 구워서도 소금 안 뿌리고 그냥 먹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식단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매 끼마다 이제 국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국에 들어가는 특히나 이제 짬뽕이라든지 아니면 육개장이라든지 이런 얼큰한 그런 국물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소금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물을 조금 한두 숟가락 이렇게 맛보는 정도로 즐기시는 게
그러니까 요령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국에다가 밥을 많은 거를 조금 덜 하시고 꼭 국물을 다 비워야겠다는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인데 뭘 먹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이렇게 정답이 딱 있는 거는 아닌데요. 가능하면 건강에 도움되는 것이 채소라든지 또는 견과류라든지 또는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혈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혈압을 수축기 기준 한10 정도 떨어뜨려 줄 수가 있어서 지중해식 식단이라 표현도 하는데 저런 대시 다이어트, 저런 이제 혈압을 떨어뜨려 줄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유산소 운동. 네. 유산소 운동 요령도 조금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운동에 있어서는 무산소, 우리가 막 근력을 막 키우려고 무거운 걸 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더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들수 없는 무리한 역기를 들다 보면 혈압이 막 올라갈 수가 있어서 고혈압 자체로도 그렇고 뇌혈관 자체로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한번 하면 한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하고요. 얼마나 강하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본인이 할수 있는 거에 뭐 초기에는 한반 정도, 나중에는 한 7, 80% 정도까지 운동을 하라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중등도 강도. 네. 네. 고혈압 약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고혈압 약을 막 처방을 받으셔 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약을 어떤 이유로 바꾸신다든지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너무 어지럽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놀래 가지고 응급실로 오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런 고혈압 약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조금 있죠. 네, 혈압이란 거는 많이 변합니다. 앞에서 일중 변동도 있고 또 계절에 따른 변동도 있는데 나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병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똑같은 혈압약을 계속 먹는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병이 생기셔서 중간에 다른 약제를 추가했는데 그게 또 마침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약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신다거나 또는 아, 요즘 기운이 너무 없다거나 그런 걸 호소하시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권유드리기로는 혈압계 요즘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자동 혈압계든 이렇게 집에서 가정 혈압을 재수 있는 혈압계를 사셔서 그걸 갖고 혈압 일기를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혈압이 많이 떨어진다면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혈압약을 적절하게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아, 나는 이제 혈압 관리를 잘 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그 전립선 비대증, 특히 남성분들, 야간에 빈뇨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진단받고 전립선 약을 처방을 받으신 경우에 그거와 상호작용이 상당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 약이라는 게 소변 나오는 부분을 조금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용들이 혈관들도 조금 이렇게 늘어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전반적인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진단받아서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에 꼭 혈압을 같이 재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그처럼 이 혈압약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용량이 약간 오버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을 이렇게 같이 처방을 받아가지고 또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보니까 음식물 중에 특히 그 자몽 주스가 칼슘 채널 블로커라 그러죠? 네. 칼슘 차단제 네. 그런 거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또 심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압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압 목표를 제가 약간 120에서 140 정도를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혈압이 만약에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축기 혈압은 머리로 가는 혈류량, 그리고 이 이완기 혈압은 관상동맥의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는 실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혈압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은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이완기 혈압은 심장으로 가는 혈압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70 이하로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관상동맥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상동맥 질환을 앓으셨다거나 심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완기 혈압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한데요. 네. 예, 너무 깊은 데까지 또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혈관 조영 검사인데요. 네. 양쪽 경동맥이 다 좁아져 있으신 분이네요. 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혈압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쪽만 좁아져 있으면 예. 이게 반대쪽에서 조금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쪽이 좁아지면은 오히려 혈압을 너무 떨어뜨리면은 140 아래 떨어지더라도 뇌경색의 위험이 조금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쪽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혈압을 조금 높여서 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무증상이신 분이 정상 수준의 그런 혈압으로 맞춰드렸는데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심하게 어지러우시다거나 이러면 병변은 네. 시술을 해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혈압약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약들 중에 어떤 약이 조금 더 좋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입니다. 에이스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또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게 있고 칼슘 차단제, 이뇨제 이렇게 있는데요. 각 약들마다 조합도 조금은 다른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한테 권고되는 약들 중에 하나는 에이스 억제제 안지오텐신 차단제인데요. 그게 이제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한테나 또는 심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저 종류의 약을 처방을 받으시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한 2주 정도 걸려서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을 받고 나서 혈압이 조금 높아라고 했다가 나중에 너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꾸준히 봐야 되는 약이고요. 베타 차단제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심장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혈압의 변동성을 늘리기 때문에 조금 덜 권고드리는 약이고요. 칼슘 차단제도 혈압을 빨리 떨어뜨리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이뇨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전해질 불균형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부작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혈압약을 쓰시면서 불편한 게 있다면 그걸 무작정 끊으시지 마시고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적절한 혈압약으로 바꿔서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대표적인 약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또 내가 또 다른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뇨병이나 무슨 만성 그 콩팥질환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같으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고혈압약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선입견 가지고 있어서 고혈압약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네. 한번 먹으면은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잘못된 개념이죠? 네. 실제로 이제 결과들 데이터를 보게 되면 혈압약을 먹는 5명 중에 1명은 나중에 이제 끊게도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그 끊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혈압약은 이제 다른 약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약들은 우리가 먹고 안 먹고를 비교해서 아, 이 약을 먹으니까 뭐 병이 덜 생긴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면 혈압약은 먹고 안 먹고보다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안 와 있고가 더 중요해서 나중에 혈압약을 안 먹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혈압약을 끊어서 괜히 이제 심장질환이나 또는 뇌혈관질환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적절히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 혈압약도 드시면서 이제 혈압도 120, 80 아주 계속 정상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본인이 임의로 이렇게 끊어보시거나 이런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은 변동이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경우에만 딱 재서 갖고 와서 혈압이 잘 조절된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그분은 실제로 혈압이 높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을 조절하거나 끊으실 때는 가능하면은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조절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해서 김범준 교수님하고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혈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혈압약을 쓸 때는 또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잘 살펴봤는데요. 오늘 김범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유튜브 채널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